너희들 오늘 이제 며칠이고 3월 20일인가? 맞죠? 자, 오늘 토요일인데 이렇게 와서 좀 먹는데 봐봐, 오늘 날씨는 완전 비가 와. 도장을 할 때 비가 와버리면 진짜 답답해. 왜? 안 마르거든. 안 말라. 이거 안 보세요. 가만히 있어 봐. 이렇게 이렇게 물이 있지. 이걸 작업을 하는 순간에는 다 배려. 그냥 무조건 말라요. 그래서 시험장에 갔을 때 비가 오면은 감독관님이 이 말을 해요. 얇게 해라. 퍼트를 얇게 바라는 얘기도 해. 너희들 지금 또 잘못되고 있는 게 뭐냐면 퍼트를 너무 두고 지금 너무 무거워요. 자, 허름한 얘기 할게. 맨 처음에 받았어. 시험장에 딱 왔어. 딱 왔어? 네. 그러면은 하판이 한 장 있을 거고, 사포 종류가 세 가지가 있을 거고, 그게 하나 있어, 모노종이가. 그러면 너희들은 뭘 가져와야 돼? 나머지는 너희들 다 가져와야 돼. 그래서 붓하고, 테이프하고, 연필하고, 칼하고, 뭐, 줄자하고, 이런 세자하고, 이런 모든 것들 다 가져오는데, 붓은 다 해서 보면 천 원밖에 안 해. 많이 사나. 총알이 많으면 많을수록 좋아. 무기가 많을수록. 언제 하나씩 할래? 그냥 한 번에 다 하고 한 번에 빠르면 돼. 무슨 말인지. 네. 자, 맨 처음에 시험지를 딱 받기 전에 시험지를 딱 받아서 설명을 다 할 거지. 네. 그러면은, 자, 먼저 이 간격. 가형이냐, 나형이냐, 1형이냐, 2형이냐, 그 얘기해 주지. 네. 그럼 어떻게 하라고 했어? 그거를 적으랬지. 두 번째, 글자. 정해지. 그럼 글자를 별표를 치노라고. 그 다음에 도형, 별표를 치노라고.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3일 끝나고 이제 자기 자리로 갔어. 그러면 맨 처음에 감독관님 뭐라고 할까? 자, 합판 이상이 있나요? 그때 여러분들이 지금은 이게 우리가 만든 거고 주문 제작했기 때문에 이게 약간 아루라고 할까? 곡선이지만 실제 그 우리 시험 때 쓰는 거는 이게 완전히 각이 젖어 있어. 그래서 옥수 편해. 그래서 합판도 초 A급이야. 쫙 펴져있어. 엄청 좋아. 이해하시겠죠? 그렇게 어려운 거 아니죠?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시작하세요 하면은 제일 먼저 선을 하나만 긋지. 아니지. 제일 먼저 뭐 한다고? 사포. 들고 나가서 사포를 가지고 할 것도 없어. 각질을 그냥 설설설 하면 끝이야. 한번 살살해서 왜? 완전 생긴거든. 그 다음에 깨끗한 붓으로 한번 먼저 들고 제일 먼저 선을 끌지. 여기는 뭘로? 작은 삼각자로 올라타면 되겠지. 네, 네. 그 다음에 테이프 바르지. 네. 끝났지. 네, 네. 그러면 감독관님 와서 여기다 적어. 4월 3일 1번. 이름은 어떻게 됐어? 그렇게 됐어. 물론 이 아래 적고, 이 아래. 이 아래 적고 이렇게 테이프 붙인다. 이렇게 하고 난 다음에 이제 퍼티를 해. 퍼티는 해도 하지만 너희들이 이건 익숙해야 돼. 그냥 균등하게 해. 그 다음에 몇몇 친구도 보니까 이게 덩어리가 많이 지었어. 그걸 좀 빼라고. 왜? 퍼티가 많으면 많을수록 너희들 작업이 더 힘들어져. 최대한 끌고 내. 그리고 글싸기만 발라봐. 지금 잘하고 있어. 그런 다음에 퍼티를 발랐어. 그러면 이렇게 퍼티를 발랐겠지? 그러면 이렇게 마르지 않은 상태에서는 작업을 하면 안 돼. 봐봐. 다 엉망돼. 이게 파여. 이해하겠지? 네. 그러니까 급하게 하지 말고 얇게 바르고 또는 그 사이맞게 바르고 이걸 완전히 마르면 퍼티 발랐어. 완전히 마르는 동안에 밖에 내놓으면 네. 그때 뭐 해야 되지? 모는종이에 문자를 써놓지. 네. 그러면 그 모는종이도 너희들 그걸 적어준다. 몇 번이라고. 그러고 난 다음에 종이를 놔두고 완전히 나오면은 이렇게 퍼티가 다 말라져 있어. 그럼 들고 들어와서 이제 퍼티에 선 하나만 끄면 되지. 네. 그치? 네. 자, 하나, 두 개만 떴어.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에 사포 치면 돼, 안 돼? 안 돼. 사포를 절대 치면 안 돼. 이 아래만, 살살살살, 이렇게 싹 가. 이 아래만. 맞지? 네. 그러고 난 다음에 먼지가 엄청 많을 거야. 밖에 나가서 붓으로 살살살 들고. 그 다음에 뭐 해야 될까? 다시 선을, 모든 선을 다 꺼야지. 네. 여기까지. 모서리 이거 모서리 이제는 이해하겠지? 그냥 세워서 꺾고 호텔은 적당하게. 그 다음에 다 껐어. 그 다음에 바인드를 딱 칠했어.
그럼 바인드를 마를 동안에 색을 두 가지를 만들어. 이 색을 좀 넉넉하게 종이가 한 칸 가까이.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색깔이 완전히 다르지 않나. 주황색을 했는데 파란색을 했다. 이러지 않으면은 약간의 감점만 나올 뿐이야. 그게 내 촉인데 그냥 뭐 9점 맞추면 9, 6, 3 뭐 그러지 않을까 싶거든 제가. 그래서 그러니까 시기스만 이거 만들고 바로 이걸 만들어. 너희들 우리 학교 시험 보니까 빨리 때 내가 주지. 거기다 종이컵 6개 깔고 이거 만들어 버려. 무슨 말이 됐지? 그리고 난 다음에 이거 한번 칠해. 칠해. 이거 마를 동안에 이것도 칠해버려. 1번, 3번, 5번. 또 2번, 4번, 6번. 여기는 물은 약간 넣을 수도 있어. 그냥 두칠하기 편하게. 여기는 물 넣지 마. 왜? 이거는 두 번 칠해야 되니까요. 이거 한 번. 그러면 이거 한 번 칠했어. 이거 다 칠했어. 그러면 이거 마를 동안에 분리돼 있잖아. 들고 나서 살살, 살살, 살살. 붓으로 살살 두고. 붓 안 빨았지? 네. 한 번 더 써. 그때는 물을 약간만 뜯어. 왜? 흉내만 내면 되냐. 원래는 이걸 두 번 칠하는 이유가 뭘까? 이걸 색깔을 만들었지만 위에 붓자국을 없애기 위해서 한 번 더 칠하는 거야. 상도 이해라는 뜻은. 끝났지? 네. 그럼 다 끝났어. 이거 마를 동안에 이제 뭘 해야 될까? 이제 이거 할 동안. 끝났지? 이제 라카 스페이스를. 네. 여기서부터 여기까지. 네. 그 다음에 유색 만들었지. 라카스펠은 금방 날라가. 그 다음에 이 색을 한번 칠하고 마를 동안에 글자색 조색하고 조색 끝나면 다 말랐을 거야. 네. 또 붓으로 살살살 아예 사포로 살살살 털고 끝. 그러면 이제 색깔도 다 되겠다. 네. 여기 있는 도형은 뭐야? 에나멜 흑색이니까 만들 필요 없잖아. 그러니까 바로 와서 글자를 받고 도형을 그려. 받고 그려. 다 그려버려. 그러고 난 다음에 위에서부터 한 번만 색칠하고 밑에 모양 딴 거 내가 칠해고자 하는 부분에 어떻게 동그라미 치듯이 X자 해놓고 그 부분만 살살살 천천히 종이를 대고 그리고 끝. 그리고 이거 마를 동안에 짐 정리하고 그러고 난 다음에 저 다 했어요 라고 하면 감독관이 올 거예요. 네. 그러면 보고 네 이거 떼고 제출하세요. 그러면 뗄 때는 이렇게 뜯어야 돼. 밑으로 돌려서 그럼 다 내려가요. 항상 버리고 이렇게 잠 뜯을게요. 이런 식으로 깨끗하잖아. 이거는 또 똑같이 이렇게 밑으로 넣고 이런 식으로. 이런 식으로 하고, 이렇게 제출하고, 가세요. 라고 하면, 일단은 떨어지지 않았다는 거야. 이게 현장 체증이야. 왜? 떨어졌으면 여기다 쳐봐요. 이러세요. 아까 여기다 사포 쳤죠? 안 쳤대요. 그러면 사진을 드릴게요. 여러분들이 사포가 있는 모습. 왜? 계속 채증하는 동안 사진 찍고 있거든요. 이해하겠죠? 어려움없죠? 여기에 그냥 제출했으면 채점을 한다는 뜻이에요. 그러면 끝난 게 학교예요. 만약에 여러분 실격을 했다. 그럼 여기다 실격, 사유를 다 찍습니다. 그리고 사진을 다 찍어가요. 왜? 나중에 결과가 발표했는데 어떤 친구가 또는 내가 실격을 다 했는데 배째라. 난 그런 게 없다고. 라고 하면 뭐라고 할 거야? 예? 네? 증거 자료를 내야 돼요. 그 사람들이. 그래서 사진을 다 찍어놓는다고. 도장은 지난번에 방수했지. 이번에 도장했지. 너 두 개 시험 보지. 아마 울산공고도 못하는 거 너희들 한다. 제 1회 때 두 개 따는 거. 진짜 대단한 거야. 알겠지? 너 학교 교장선생한테 얘기해가지고 제가 한번 만수로 할게. 알겠지? 자, 오늘 여기까지. 알겠지? 자, 수고하셨습니다.